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중국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해서 마치 과거의 조공국이나 속국을 듯한, 대하는 듯한 태도로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표면적 이유, 실제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유동열 원장님과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중국이 그 사드 배치, 그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뭐 신경 쇠약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발악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서 그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네,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은 한국이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주권국가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내정간섭을 넘어서는 내정간섭도 선전포고인데, 네, 국내는 이 보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보도가 안 됐지만은 이게 잘못된 거죠. 주권 국가에 대해서 명색이 상호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소위 한국과 중국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네,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일으키면 첫 번째 공격 대상이 한국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고서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런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이 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갖다가 왜 이렇게 극렬 반대하는지 그 표면적 이유를 먼저 살펴보죠. 크게 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네, 뭐냐면 사드 한국 배치가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군사적, 소위 그 전략적 그 밸런스를, 전략적 유용성을 해친다는, 안정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런 뭐냐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직접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네, 발사했을 때 사드가 직접,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그걸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은 중국의 안보에 유비된다, 이 논리인데요. 사실상 이 세 가지 논리가 다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지금 전략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 그리고 공군력, 그리고 해군력, 지상군력을 생각할 때 한국의 사드 배치가 그 전략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소리는, 이건 정말 이 엄청난 군사 강국이 핵 한 발만 떨어뜨려도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한국의 사드 배치가 무섭다?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그 레이더 탐지 거리가 최대 1000km입니다. 유효 탐지 거리는 600km예요. 네. 그러면은 1000km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중국의 ICBM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을 보면은 탐지거리 밖에 있어요. 네.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드미사일을 가지고 그 황해에다가 놓고 중국을 보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중국이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네,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처음에 부스트 하면은 쭉 올라가가지고 1000km까지 올라갑니다. 네. 1000km 올라가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해서 중국, 미국을 공격하는 건데, 그것도 한반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북극을, 그렇죠, 넘어가는, 네,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올라 부수돼서, 네, 1000km 올라가서 성공했는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도의 유효 요격 거리가 45km에서 150km밖에 안 됩니다. 1000km 상공을 어떻게 요격을 시킵니까? 부수돼서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종말 단계에서 때려야 되는데 우리는 종말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겨냥하는, 지목하는 세 가지가 다 설득이 약하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임을 중국 정부가 정말 모르는 것이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목표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이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강력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그 실제일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는 첫째 뭐냐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G2, 그룹2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미국 외교, 군사 외교가 외교나 군사 정책이 아시아로 회귀합니다. 회귀를 구상하면서 대중국 해징 전략. 해징 전략은 뭐 포위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중국 해징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가지고 바로 일대일로라든지 대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그 패권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중이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 사드 포대는 그 잠정적으로 잠재적으로 바로 유사시에 그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자는 겁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이 동맹 중에서도 아시겠지만은 국제 외교 관계에서 가장 탄탄한 게 얼라이언스입니다. 동맹입니다. 네. 근데 한국과 미국은 그냥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밀리터리 얼라이언스예요. 군사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렇죠.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이 사드의 한국 배치는 결국은 한미 군사 동맹의 강화를 의미하고 한미 군사 동맹의 강화는 결국 뭐냐? 결국 잠재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유입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 한미 군사 동맹을 균열시키고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대제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한테 아시아 패권 노리는 국가한테 중국 눈밖에 나면은 편치 못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무력 시위군요. 그렇죠. 노골적인 무력 시위. 네. 그러면서 아시아를 평정하고 패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신패권 전략이 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길을 쓰고 참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되는 이 군사 강국인 중국이 한국의 사드포대가 군사 유입된다고 그 엄살을 떨면서 과장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한미 당국의 스케줄로 보면은 내년도까지 아마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거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연내에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서 논란을 네. 종식시켜버립니다. 네. 논란을 종식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드라는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그러한 안전장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사드를 갖춘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의지대로 사드 배치를 못한다면은 대한민국 스스로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버려가지고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기회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버려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돼요. 최근에 좀 우리 국내 그 학자들이라든지 또 외교가 사이 또는 전문가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급변한 국제정세에 맞춰서 외교를 다변화해야 된다.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지금 한국의 외교는 한미 외교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외교를 취하자. 뭐 이런 말로 하는데요. 네. 듣기에는 한국 외교의 다변화, 균형 외교가 상당히 귀가 솔깃한 용어로 보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할 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현존하는 안보 유입이 있기 때문에 안보 외교가 우선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기재에는 한미군사동맹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제3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바로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에 입각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다. 바로 네, 세계 최강의 네. 미국이 미국 오는데 자 한국이 북한이나 제3국의 군사 침략을 받았을 때 중국이 와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택은 뭡니까?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죠.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네. 좋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6.25 남침전 때도 직접 우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 매우 중요하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북한 아니 중국 미국이 한국에다 이렇게 한국 같이 이렇게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특혜를 베푸는 거 특별 대우를 해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정말 대한 유상으로 볼 때 우리로서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돼야 되고 이 기본축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를 다변하는 게 필요하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꾸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 멀리 놓고 친중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중국 공산당 창설 소위 그 창설, 전승절 행사에 네. 참석을 했죠. 그 국제사회 만류도 불구하고 직접 참가해서 네. 그러한 그 우리 한국의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만약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정말 막고 싶으면은 그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완전 해체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드를 굳이 배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중국이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뭐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고 말이요. 중국 핵이나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막을 생각은 않고 우리한테 막자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사드 배치마저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드 소위 그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미사일을 잘 몰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드 미사일이 이게 요격 미사일이지만은 아 그거 그냥 땅에다 쏘면 공격 미사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미사일 말을 하는데 그 사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요격 미사일은 뭐냐면 이 미사일 안에 네. 탄약이 없습니다. 폭발 장치가 없죠. 없어요. 네. 그냥 부딪혀가지고 맞추기만 하는 거지. 히트토론 부딪혀가지고 파괴시키는 것이지 네. 그 안에 폭격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날려가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사시에는 이게 공격형 미사일이 된다는 것은 전환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이건 좀 무식한 소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드 배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예.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과 신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좀 뭐 사실상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이 정부가 사드 미사일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좀 더 쉽게 국민에게 알리고 접근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더 나가서 사드 배치지인 이 성주 쪽에 가서 사전에 이러한 그 노력과 그런 이해를 했다 하면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데 이해를 시켰다고 해도 반대하는 분들이 수그러들었을까요? 아니 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게 뭐냐면요 사드 배치한다 보니까 반대론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네. 뭐 전자파 얘기도 나왔고 전자파 얘기 나왔는데 네. 전자파는 이제 인체에 무해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드 그 레이더의 소음이 엄청 크다. 네. 그 살 수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일본에 사드 레이더 배치 기지까지 가가지고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 사드 근처에 가면 사드 레이더 소리가 크게 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레이더를 가동시키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발전기 터번이 돌아가는 소리지. 그런데 네. 우리 대한민국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자가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한국 전력에서 안정적으로 네, 전력공급을 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 문제도 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계속 전자파가 있느니 또 뭐 그 소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돼서는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억지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사드 반대론자한테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고 북한이 현존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갖다가 우리가 현실로 봐야 된다면은 이걸 배치하지 말자는 소리는 그냥 쏘면 북한 핵 쏘고 미사일 좀 죽자라는 논리와 똑같아요. 네. 정말 왜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갖다 도입해가지고 반대하는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해서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족보 남기듯이 역사의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분들의 그 일종의 그런 폭거를 갖다가 알려줘야지 될 겁니다. 나 정말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그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 논리들이 그 정말 자신 있으면 저하고 1대1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 아니라도 우리가 안보 논리로도 접근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끝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첫 번째는 사드 배치를 조속히 이 배치를 해서 논란을 종식하자는 얘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자는 얘기 했잖아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 친중론자 중국 정부를 옹호하고 대변한 이러한 학자군, 정치군, 이러한 징후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갖다 옹호 대변하고 중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맹종하는 이런 친중 세력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이 종북 세력, 북한을 주장하는 세력들. 이 두 세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아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지만은 첫째는 그 아시아 패권 전략에 의해서 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세계 패권 전략인데 실제 또 하나 깊숙한 부가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사드 배치를 반대함으로써 북한을 갖다가 옹호해준 것이죠. 네. 자, 북한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전략적 이상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중간에서 선봉대, 선봉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자꾸 싸우면서 미국의 힘을 빼고 뒤에 있다가 필요할 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중국은 바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맞서야 되는데 대신 북한이 싸워주고 미국의 입지를 곤란케 하니까 아주 안정적이겠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을 갖다가 네. 옹호해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무슨 역할이냐면 국내에 있는 그 친중론자들하고 친종북론자들한테 사드 문제를 배치를 국내에서 남남 갈등을 중복시켜가지고 결국은 국내에서 반미 친중 통일 전선을 형성해서 G2그룹에서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장악했을 때 그 한국 내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갖다 세력화하려는 이걸 종북 세력과 통정선을 형성해서 구축하려는 그런 부가적 효과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속내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